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1부는 1대1 타이스코어 동점. 2018 시즌도 그렇고 최근 여기 좌기에는 아까 신민준 선수와 네. 최재형 선수의 대국에서 나왔던 경태가 보이고요. 흙이 좌변 쪽 모양을 키워가고 있고요. 백은 일찌감치 이쪽을 벌려서 안정을 취해두었습니다. 아까 최재형 선수는 흙이 밀어져 있을 때이긴 하지만 아래쪽 3선으로 벌렸지만 박정환 선수는 4선으로 벌리면서 중앙 쪽을 좀 중시했고 여긴 어차피 뚫려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보다는 이도를 좀 강화시키고 이도를 안정시킨다는 의미로 높게 4선으로 벌렸습니다. 네. 주 선수는 허용호 선수 기준으로 4대5. 상대 전적에서 그래도 팽팽한데요. 네. 마지막 대국이었던 2015년 KB리그에서도 허용호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네. 있고 두 선수는 2010년이었나요? 허용호 선수가 삼성화재배 결승 진출했던 적, 그래서 구리 구단에게 패해서 준우승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준결승에서 바로 박정환 선수와 만나서 2승, 네, 2대 0으로 준결승전에서 3번기였고 네. 그때 이제 허용호 선수가 두 판 연속 승리했었죠. 네. 그 당시 박정환 선수 나이를 생각하면 18살이네요. 우리 나이를 18살. 네. 그러니까 18살에 세계대 준결승까지 갔다는 거니까 이미 그때부터 박정환 선수는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뭐 크게 될 선수다라는 게 네. 그때부터도 입증이 됐었네요. 자, 이 대국은 상변이 중요할까요? 어디가 좀 좌변도 중요하고요. 지금 이 자리도 흙이 다가오느냐 백이 도느냐도 상당히 차이가 크죠. 이쪽에 백집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냥 통으로 다 들어간다면은 흙의 입장에서 좀 아쉽습니다. 네. 뭔가 맛을 노리고 싶기도 하고요. 나와 끝낸 수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노리면서 흙이 뭐 날 있잖아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짚어서 나올 수는 있는데 바로 살리는 것이 맞을지를 고민하는 네. 건가요? 살리다 괜히 살리다가 무거워지고 다른 쪽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쉽게 두었을 때는 또 백이
집으로 가서 여기가 그냥 아무 맛 없이 집으로 굳어지면 흙이 좀 싱겨울 수도 있기 때문에 움직이느냐 아니면 집으로 버리고 집으로 가느냐 이런 것을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허영우 선수는 이런 장면에서 보통 직접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것보다는 좀 타협을 통해서 길게 가는 쪽을 좀 선호를 하고요. 역시 가장 허영우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균형 감각이 좋고 종반으로 갈수록 계산이 정확하다. 이것이 가장 장점이에요. 여기서 어떤 수를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양상이 네. 벌어지겠네요. 뭐 바로 살리는 수. 살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날 일자로 두면서 이 나와 끝낸 수를 노리느냐. 아니면은 뭐 어깨 짚는 수. 이쪽으로 붙이는 수. 지금 이거는 버리고 두겠다는 뜻이네요. 이런 식으로 버리 하나 더 밀고 뭐 이쪽에서도 다가간다든지 아니면 이 선으로 저공 비행해서 백의 응수를 묻고 싶기도 하고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수로 언젠가 여기 미는 수가 역시 오면 아까 신민준 선수의 바둑에서도 등장을 했지만 좌변 쪽 불포로 오르면서 큰 집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다면 거의 확정가라고 봐도 될까요? 밀었을 때 백이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역시 또 오선 이건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벌어들일 될까요? 건 벌어들이고. 그렇죠? 중앙 쪽에서 얻어낼 건 얻어내고, 그 다음에 또 살리는 방법도 가장 치열하고 가장 상대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의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끝낸 수를 상당히 강력하게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박정원 선수도 가만히 살려줄 수는 없죠. 뭔가 최강의 공격 수단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밀어두고 네. 다시 상변을 살렸습니다. 어찌 보면 미인 수는 바깥쪽으로는 흙이 중앙 쪽 그리고 좌변 쪽으로는 득을 보았지만 흙이 오히려 두어서 출구를 막아놓고 지금 스스로 막은 거거든요. 막아놓고 다시 나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일감이에요. 날 일자를 했을 때딱 씌우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말뚝을 박는 것보다는 입구자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랬을 때 흙의 입장에서는 이 나와 끊는 수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그 자리를 또 두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흙이요. 그걸 활용해서 좀 타개를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두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흙도 역시 자충이 걸리기 때문에 젖혀 있는 게 선수입니다. 당장 끊기면 안 되죠. 이건 바쁘죠. 좌변도 지켜야 되고 당장 상변 백이 가면 잡히니까요. 밀어놓고 있으면 좀 상상 초월이네요. 특히 허용호 선수는 좀 약간 온건한 바둑, 그리고 균형을 맞추는 바둑을 두는 기사인데, 이수는 밀어두지 않고 두어서도 와, 치열하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밀어두고 한칸 뜨는 것은 정말 상상 초월의 한 수입니다. 박정환 선수의 마지막 입구자도 배워두면 좋을 만한 네. 승입니다. 이수는 다음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돌, 두 점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 돌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지만, 날 일자 했을 때 씌우는 수를 이제 보면, 이렇게 호구 모양으로 막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자, 허영호 선수는 끊어가겠다는 것인데, 앞날이 어떻게 될까? 자, 백도 막으면서 흑돌도 자충이 되었고요. 찔렀다는 뜻은 바로 30초. 끊겠다는 네, 뜻이겠죠? 끊을 수밖에 없고요. 백이 젖히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막는 데까지도 알겠습니다. 뭐 막는 것은 약간 악수일 수도 있을까요? 뭐 이런 곳까지 흙이 응수를 시키고 여기는 빨리 와야 돼요. 끊기는 순간 다른 어떤 곳을 두어도 끊기는 순간 이것은 흙이 안 됩니다. 지키고 이 사활승부가 되거든요. 가두고 막았을 때이 돌이 과연 사느냐
살면 흑이 상당한 성공을 거뒀죠. 좌변도 단단하게 지켰고 상변까지 깨고 살면. 반대로 잡히면 그것도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상당히 모험이 모험의 의미가 상당히 짙은 작전인데 자, 허용호 선수가 상당히 빠른 시기에 과감한 작전, 과감한 전투를 걸어갔습니다. 적도 지켜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막는 건 악수 같아요. 그냥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여기를 막았을 때 백이 이쪽으로 압박해 왔을 때 막아져 있는 교환은 악수입니다. 그냥 젖혀서 백의 수를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야 네. 막았을 때 단 수치고 이 끊는 수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의 수단을 노리려면 막고 있는 수는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지키는 편이 좋습니다. 자 이제는 상하승부인데 백이 바깥쪽에서 압박을 하느냐 아니면은 반대로 근거를 뺏고 뛰는 것은 막을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나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봉쇄가 쉽지 않은데 아 그래도 거기를 가네요. 일단 전체를 잡으러 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네요. 네. 자, 일단 좌변 쪽에서 흙이 튼튼해졌고 상변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또 중요해지겠습니다. 한 칸은 당장 다음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날일자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백의 작전은 계속 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깔끔하게 정말 이 자리를 잡아놓고 천천히 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씌워가면서 또 우상귀 흙을 또 공격을 네.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선 당장 흙의 형태 자체가 나가기 위해서는 밀거나 입구자로 두어야 되는데 미는 것은 따라 나오면서 백의 리듬이 좋고요. 네. 입구자로 두더라도 여기 돌이 오면 이 돌이 얇기 때문에 충분히 천천히 쫓으면서 둘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젠가 이 석점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여지도 계속 보고 있고요. 하고 13번 남았습니다. 정한 선수는 시간도 상당히 지금 5분 정도만 쓴 거네요. 네. 지금까지. 마지막 대국이었던 삼성화재배에서 이 시에어라오 선수에게 패한 것이 조금 아팠을 것 같아요. 뭐 한국 전체로 봤을 때도 좀 뼈아픈 패배이긴 했지만 본인에게도 상당히 적극적인 행마를 또 보여줍니다. 오늘 허용호 선수가 그냥 이거는 좀 겁날 만도 한데요. 또 이런 식으로 막아갔을 때 이게 과연 살 수 있을지. 떨리는데요. 박정 선수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됩니까라고 막아갔는데 이거 정말 됩니까 흙이? 아니면 뭐 다시 버리겠다는 뜻일까요? 이렇게요. 근데 이거 꽤 큰데요. 백이 여기도 돌이 왔고 이제 맛이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정환 선수 일곱, 뭔가를 좀 바르고 여덟, 있는데요. 네. 박정환 선수가 그냥 버리는 쪽으로 다시 가네요. 제가 중국에서도 봤는데 네. 중국 기사들이 보통 저거 많이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청량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약간 화끈화끈데 시원하고 좀 화하는 느낌이 드는 네. 중국 기사 예전에 이제 추진 구단이나 이런 기사들 대국 중간 중간에 냄새 맡으면서 이제 정신 번쩍 들라고 냄새 맡으면서 두기도 했었고 예전에 루이나이 구단도 그렇죠. 이제 대국 중에 얼굴에 바르면서 네. 대국을 많이 했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중국 리그 자주 다니면서 아마 중국 기사들이 하는 거 보고 뭐 괜찮겠다고 한번 시도해봤다가 그 이후로 쭉 애용을 하는 것 같네요. 네. 허영호 선수는 그냥 버리는 쪽을 다시 선택을 했고. 중앙으로 나오는 행마가 좀 여의치 않았던 걸까요? 네, 그래서
버리면 이제 크기는 한데 그쪽으로 아예 찝는 맛조차도 그냥 안 주고 모양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두자라는 네. 뜻이네요. 형세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백이 50집은 안 나고요. 전체적으로 흙은 30초 늘고 둘, 잡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직까지는 뭐 그래프는 백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흙도 뭐 충분히 둘 수 있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네. 뭐 그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운 건 아니고요. 흙이 얻어낸 것은 여기 호구를 선수로 얻었고 이쪽 다가오는 것을 선수로 얻었기 때문에 물론 여기 보태주기도 했고 백이 여기 덧치는 수도 얻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긴 승부로 보입니다. 일단 생각지도 못한 상변에서의 좀 바꿔치기가 큰 바꿔치기가 있었고요. 백은 손을 돌려서 가장 넓은 자리인 하변을 두었습니다. 지금 좌변 모양은 좀 한정적이어서 밀어가지 않은 걸까요? 네, 여기는 지금 밀기에는 폭이 생각보다 넓진 않아요. 그리고 백이 아낌없이 이렇게 두더라도 네. 한 수 두어서 늘어난 것이 한 15집 정도 되거든요. 근데 15집 후수 15집 했다고 하기에는 걸쳐가는 것만 해도 그 정도 또는 네. 3-3 침투하는 것만 해도 그 정도 가치가 됩니다. 하지만 하변의 흙이 또 다가와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보강 차원에서 둔 걸까요? 백도? 네, 그렇죠. 지금은 밀면 이 돌에 대한 압박도 양쪽에서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날일자는 좋은 곳이고요. 흙도 아마 이제는 모양을 우하쪽 넓혀갈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적극적이네요. 허영호 선수의 한수 한수가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입니다. 네. 전 이런 모습이 좀 생소한데요. 약간 여기에서의 이 분석도 여기에서 결말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네. 좀 강한 수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냥 굳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집으로 가기보다는 상대가 완벽하게 정리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한번 먼저 찔러서 변화를 구해보자라는 뜻이겠고요. 집은 백이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흙은 지어져 있는 집보다는 이렇게 모양을 넓히면서 승부를 해야 되는 바둑이고 모양을 넓히기 전에 상대의 조금이라도 약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건드려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수에 대해서 좀 이어나갈지 아니면 일종의 응수타진 삼아 손을 돌릴지 네, 지금은 막으면 젖히고 단수 쳐서 응수를 묶겠다는 거기를 짓습니까? 다음 젖히고 단수 치는 수를 보겠다라는 거긴 한데 그쪽은 또 의외인데요 네, 이거는 돌려보면 밀고 젖힌 다음에 여길 젖히지 않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느니까 여길 받아준 겁니다. 백이 는 자세가 좋은데요. 네, 이거는 그냥 눌렸죠.
6조는 조금 글쎄요. 허영호 선수 생각은 이 교환을 해둠으로써 나중에 저치고 단수 치는 것이 강력하다라고 보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으로 하여금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하 쪽으로 가겠다. 아, 네. 3-3-1 들어가네요. 지금 아까 순환호기 해드린 대로 여기를 민 다음에 젖히지 않고 여기를 온 거랑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백에게 역으로 선수로 당한 거기 때문에 모양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이 수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백이 30초 하나 이곳에서 뭐 어느 정도 실리를 얻어낸다면 여기는 가볍게 처리를 할 수도 네. 있는 부분이라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2단 젖히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실리가 급한 것 같아요. 네, 허영호 선수 입장에서도 여기도 그렇고 초반에 실리를 많이 내줬잖아요. 그건 살리려다가 다시 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백에게 실리를 내줬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모양을 펼쳐서 두는 게 아니라 빨리 집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도 빨리 집을 벌어야겠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또 씌워간 자리도 빛나는 것이 네. 흙 모양도 흙 모양이지만 중앙 백 모양도 점점 네. 좋아지고요. 젖히는 수는 점점 이제 네.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여기 젖히는 수가 선수죠. 받는다면 흙이 받는다면 이런 곳 밀어가면서도 우변 가능성 생기죠. 네. 여기 중앙도 가능성 생기죠. 흙이 상당히 재미없는 바둑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어떻게 응수할까요?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젖히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박정원 선수가 초반부터 판이 좀 잘 풀려서 그런지 오늘 유독 좀 손이 빠른 것 같아요. 흙이 좀 피곤한 바둑이 됐습니다. 재미가 없는 바둑이라는 것이 흙이 여기를 뭐 이런 곳을 지켜야 전체적으로 한 60집 약간 넘게 집이 나거든요. 네. 4, 5, 6. 흙이 백이 여기만 37집. 밀어가면 우변 가능성 생기고요. 이쪽도 젖히는 거 선수면 이쪽 가능성 생기고요. 뭔가 그 가능성만으로 한 20집은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상까지. 뭔가 흙이 바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를 지키지 않고 허영호 선수는 계속 집이 되는 곳, 또 상대가 집이 될 수 있는 곳을 계속 가고 있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9. 자, 이렇게 막는다면 젖히는 수단이 남았습니다. 네. 바로 젖힐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두고 이제 백이 끊고 잡는 수법도 있지만 지금은 네. 선수를 잡되 자 지금 이제 흙이 한 점 끊어 잡을 테고요. 네.
여기까지 들려는 생각일 수도 있겠네. 늘고 이렇게 아예 오히려 집으로 그리고 흙이 받아준다면 손을 빼겠다.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은 단수 치고 이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가나요? 재밌는 형태인데요. 이거 알아두시면 실전에 최근 3, 3변화에서는 나올 수 있는 변화인데요. 네. 이렇게 되는 변화가 나오면 여기서 손을 빼도 담패고 백이 먼저 둬도 담패입니다. 이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백이 손을 빼고 네. 다른 곳으로 또 손을 돌릴까요? 네, 보시죠. 이렇게 두고 끊어서 돌려치고요. 네, 여기서 백이 먼저 두더라도 흙이 들어가 버리면 담패고 손을 빼고 흙이 두더라도 늘거나 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때 이렇게 들어가면 역시 담패입니다. 굳이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아, 빨리 둬서 결정을 지어야겠다라고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형세 판단할 때 조금 애매하죠. 어떻게 네. 계산, 집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이 이 진행을 선택할 때 별로 망설임이 없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두어 가야 되겠지만 이 패는 백이 패감이 많다. 전체적으로 뭐 이런 곳을 밀어간다든지 할 때 뭐 좌변 패감이라든지 또는 버리더라도 다른 곳 중앙을 두 번 두어서 키우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좌변 흙 모양을 30초. 지우는 패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 그냥 타협을 하네요. 이렇게 되면 백도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흙이 먼저 건드렸지만 백도 깔끔해졌죠. 흙이 얻어낸 것은 여기 따낸 건데 어차피 여기는 단단했던 곳이라 백은 아쉬울 것이 없고 흙이 먼저 건드렸지만 백이 이렇게 우변 쪽에 네. 백돌이 쌓여 있고요. 삼성과 이선의 돌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백이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패맛을 좀 남겨두지 않을까도 싶었는데 일단은 간결하게 처리를 30초. 했습니다. 아까처럼 되는 건 백이 선수를 잡아서 두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5, 6. 네, 그 자리가 아. 오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좋은 자리죠. 이제는 하변도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30초. 뭐 이런 곳. 아, 야 이거 허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거 되게 섬세하게 그 두거든요. 막 이렇게 두고 이제 흙이 젖혀 있는 걸로 계산하기 마련인데 여기를 먼저 해둠으로써. 다음 흙이 끝내기가 이제 끊어 잡는 수밖에 네. 없잖아요.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아래로 단수 치는 수는 있긴 한데 이것은 흙이 2선 내려서서 두는 것보다 두 집 손해입니다. 아, 이런 거 당하면 기분 나쁘죠. 네, 특히나 허용호 선수처럼 이렇게 섬세한 바둑을 두고 이런 것은 이제 흙이 한다라고 계산이 돼 있을 때 상대가 역으로 해오면 하나, 둘, 셋. 좀 심적으로 약간이나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 흙집이 딱 60집 정도라고 봐야 되고요. 백은 여기가 38, 40, 여기까지 한 48, 우변 가능성을 제외하고 48. 그러면 여기서 한 뭐 6, 7집 정도 나면 개가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백이 선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하변을 깬다든지 또는 정말 정말 이런 식으로 잡고 개가를 하고 중앙에 집을 내는 흐름으로 가도 백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하변 집을 깨는 쪽으로 선택을 네. 했고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자. 여기는 두기 쑥스러운 곳이니까 네. 네. 변화를 통해서 정리를 하자. 지금은 백이 확실히 편합니다.
이렇게 붙였을 때 흑도 딱히 반발 수단은 없겠죠? 젖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백의 생각은 뭐 이 한 점을 잡으러 가거나 크게 위협하자라는 게 아니라 변화를 통해서 깔끔하게 중앙 정리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지금 아래쪽에 집을 또 납작하게 해놓으면 흑의 집은 거의 확정가로 더 이상 늘어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네. 좌변도 더 이상 늘어날 집이 없고 네. 상변도 확정가이고요. 네. 백은 앞으로 우변과 중앙 이쪽이 몇 집이 날지가 관건입니다. 네. 이쪽으로 늘어서 아예 그냥 여기만 납작하게 만들고 중앙 쪽만 몇 집만 붙이면 바둑이 거의 정리가 됐거든요. 네. 이 바둑은 이렇다 할 전투도 없고 그냥 집에 경계선으로 그냥 승부가 나는 바둑이 돼버려서 정환 선수가 이 두터움을 어떻게 집으로 만들어 나갈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1대1 동점인 상황에서 박정환 선수와 허영호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입니다. 가장 쉬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위로 들고 젖히니까 끊어서 위쪽으로 단수를 쳤고요. 네. 백의 의도는 계속해서 이 흙을 납작하게 만들어두고 여기만 집이 늘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흙집은 늘어날 곳이 없고 다 그냥 확정되어 있는 집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경계선을 넓혀가겠다. 그것이 그렇죠. 우변이 될 수도 있고 중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흙이 집이 늘어날 곳만 미리 좀 제한시켜두면 이 바둑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백이 즐거움을 가지고 둘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판단은 정확한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냉정하네요. 있기는 참 싫은 곳인데 어떻게든 단수를 치고 패로 버텨서 뭐 선수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돌이 오게 만들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패감이 네, 좀 없었을까요? 패감도 그렇고 그렇죠. 뭐 문제는 팩감이었고 또 백이 팩감이 정말 많다면 30초. 그 다음에 아예 뭐 뿌리째 팩감을 써봤을 네.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우선 꾹 참아둡니다. 그쪽을 또 정리하네요. 아까 중앙 부근에 여섯 일곱 집. 한 10집 정도만 나면 네. 괜찮다고 했는데 슬슬 네. 그렇죠. 윤곽이 드러나는 윤곽이 것 같아요. 드러나고 있고요. 네. 흙이 뭐 있고 나서 여기까지 다 이제 집이 난다고 본다면 한 63까지는 납니다. 가 점점 기울어가네요. 자, 이 수도 배워두실 만한 수법인데요. 그냥 이 선으로 이렇게 끼어서 사는 것 물론 살 수는 있는데 몇집 생기지도 않고 상대에게 두터움을 허용을 네. 하죠. 지금은
붙이고 막으면 여기를 젖힙니다. 예, 축 관계도 약간 있는데 뚫게 차단을 할 되면 수가 네, 없는 건가요? 끊어서 이것은 여기 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축 역시 지금은 100이 기다리고 있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그랬을 때두번 남았습니다. 흑은 먼저 단수를 치는 것이 정수고요. 이거는 백이 한점 빵따냄은 허용했지만 아주 깔끔하게 집을 많이 내면서 네. 넘어갔기 때문에 이한점 희생하고 아주 좋은 형태로 집으로도 득을 보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변을 조금 소홀히 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군요. 네, 부친수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뭐 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솔직하게 나와놓고 끊어도 30초. 네, 이거는 그 다음 수가 흑이 없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번 남았습니다. 박정원 선수가 여기서 망설이는 건 혹시 혹시 네, 여기서 끊겠다는 끊어버리는 뜻인가요? 수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어차피 흙이 이 선으로는 막지 못하는 거고요. 네, 막으면 젖혀서 똑같고요. 네. 여기서 느는 것이 최강수인데 뭔가 여기서 변화를 구해서 정리를 하자. 왜냐하면 여기 호구가 지금 선수로 듣고 있습니다. 호구나 느는 수가 듣고 있어서 뭔가 이쪽 맛을 노리면서 30초. 하나, 둘, 유사시에는 셋, 아, 정말 끊어가네요. 다섯, 우변을 버리는 한이 여섯, 있더라도 중앙을 싸바르게 되면은 여덟. 그것은 백이 둘 수가 있거든요. 감각적으로 이렇게 두더라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변화가 나온다라는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늘면 이쪽을 밀 수도 있고 반대쪽을 밀 수도 있고 백을 사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의 목적은 사는 것보다는 30초. 흙을 하나, 차단시켜 둔 둘, 다음에 셋, 우선 중앙을 크게 넷, 싸받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넷, 갈 가능성이 여섯, 높습니다. 일곱, 유사시에는 우변을 버릴 수도 여덟, 있어요. 아홉. 흙은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이 도를 살리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우변집이 너무 커지니까 지금은 흑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권은 없습니다. 이 바둑은 지금 여기 우변 싸움에 따라 어떻게 보면 형세가 딱 정해지는 거겠네요. 네. 30초. 하나, 둘. 아, 지금 박정환 선수가 노리는 게 그냥 직접적으로 여기를 뭐 호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끊는 것도 가능하겠어요. 아, 축이 안 되네요. 축이 안 되죠? 이쪽으로 단수 치는 건 호구 모양이고 네. 여기 단수도 단수 치고 이어서 이건 걸립니다. 하변 쪽이 쑥대밭이 되죠. 30초. 하나, 둘, 당장 정말 그 셋, 변화가 나오면 흙이 넷, 곤란할 수 다섯, 있겠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게 위기입니다. 다섯, 지금 이 여섯, 두 점을 버릴 일곱, 수도 없고, 네. 여덟, 아홉. 살린 다음에 당장 나와 끊었을 때가 문제예요. 이거는 백은 옵션이 많습니다. 우변을 버리더라도 중앙을 크게 싸발라도 되고, 버리더라도 하변 쪽을 취해도 되고, 또는 뭐
어느 정도 각성하면서 정리가 돼도 되고 형세 자체가 백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 백이 나쁜 변화는 잘 나오지 않는 반면에 흑은 우변도 깨면서 30초. 하변 피해도 막으면서 중앙에 중앙도 백의 없어야 돼. 네. 백이 모양이 생기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일곱.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변의 흙이 먼저 다가섰잖아요. 그 형태가 전부 다 눌리고 오히려 백집이 더 많이 난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될줄 마지막 몰랐겠지만 알았더라면 둘 다가선수로 그냥 셋 밀고 이렇게 젖혀가는 게 좌변집도 다섯 크고 훨씬 여섯 나았겠죠.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는 흙도 최대한으로 버틸 수밖에 없고요. 이때가 문제입니다. 나와 끊었을 때. 과연 여기서 난관을 풀어나갈 수가 있을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국 원성진 선수의 대국이 종료가 된것 같죠? 박건우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마지막 하나. 아까 중간중간 보니까 굉장히 큰 네. 대마가 서로 걸려있는 모습을 봤어요. 자, 이 바둑에 정말 물가 정보는 1승 1승 마지막 까지 갈면 갈수록 정말 목마른 1승인데요. 아. 원성진 선수가 박정환 선수가 그냥 살았네요. 여기를 나오고 끊는 수도 성립이 되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변화를 구하지 다섯, 않습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는 이걸로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이거는 뭐 흙도 깔끔해졌습니다. 우변도 깼고 우하쪽 모양도 빈삼각이 선수이기 때문에 집으로도 좀 득을 봤고요. 네. 박정환 선수는 그냥 이렇게 두어서 지금 뭐 이런 곳을 두려고 하고 있죠. 흙을 연결시켜 주더라도 여기 손이 돌아오는 것이 하변 큰 곳, 남아있는 큰 곳에 손이 돌아오면 판은 뭐 많이 좁혀졌다. 그런 뜻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자, 하변 쪽에 엄청나게 큰 자리가 남아 있고요. 네. 점점 골이 깊어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판이 사실은 이 1국 송지훈 선수와 강동원 그렇죠. 선수의 네. 바둑이 다섯, 여섯, 아무래도 여덟, 5국이 박정원 아홉, 선수가 조금 좀 유리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마지막 검토실에서도 아마 1국을 많이 보고 있을 것 같고요. 1국의 다섯, 상황은 어떤가요? 엄청나게 치열한 바둑을 지금 두고 있고요. 이렇게 빨리 드나요? 이 전체 대마 중앙에서 상변에서부터 나온 전체 대마는 살아 있습니까? 지금 100의 대마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둘, 셋, 넷, 아, 상변에 한 다섯, 집이 여섯, 아슬아슬하게 나 있고 또 중앙 쪽도 흙이 중앙 약간 좀 약하다는 걸까요? 자체로도 아니죠. 저 하쪽이 차단이 되면은 사실 100의 4할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마지막 중앙 쪽 흙의 하나, 약점을 내요. 좀 둘,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흙은 일곱, 여덟, 백대마를 공격하지 다섯, 못한다면 네, 다섯, 네, 여섯, 주도권은 확실히 흙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00의 전체 대마가 아직 미생이고요. 지금의 흐름이라면 중앙의 흙이 보강하는 게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변 쪽에서의 이 접전에서는 흙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흙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접전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고 다 살려주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집은 마지막 어떤가요? 형체는 집은 어떤가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아홉, 흙이 공격을 통해서 지금 둘, 셋, 우중앙 쪽, 다섯, 우변 쪽이 좀 텅텅 비어 일곱, 있죠? 네. 거기를 좀 여덟, 집을 붙여야 아홉. 됩니다. 지금 나 있는 집으로는 덤이 조금 부담스럽고요. 이쪽 변화를 통해서 거기 집을 붙여야 되고 백은 반대로 그쪽을 깨고 모든 대마, 모든 약한 돌이 다 살게 되면 집으로는 백이 앞서 있습니다. 이 바둑은 마지막 초읽기 대결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뭐라고 단언하기가 어려운 네. 바둑이네요. 지금 백이 붙여간 수도 굉장히 강수로 네, 보여지는데요. 타이트한 수고요. 뭐 계속해서 몸싸움 그리고 사활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 될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쪽에서 잘 마지막 하나, 풀어나가면 흙이 둘, 괜찮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넷, 다섯, 아무래도 두터움이 여섯, 확실히 있다 일곱, 보니까 여덟, 아홉. 정확하게 공격하고 정확하게 찔러서 두터움을 활용해서 이득을 취하면 흙이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허영우 선수도 중앙으로 백 모양을 삭감해 갔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허영호 선수가 바쁘게 움직이고 또 박정환 선수가 우변 쪽에서 그냥 아무런 동작도 취하지 않으면서 바둑은 꽤 미세한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도 바쁘게 허영호 선수가 깨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백이 좀 살집을 붙여야 되고 또는 하변 쪽에 끝내기가 돌아와서 이제 개가 끝내기로 진입하는 바둑이 되겠고요. 강동윤 선수와 송지윤 선수 바둑은 두 선수는 만났다 하면 그냥 대맞싸움이에요. 작년에 또 엄청나게 치열한 바둑을 마지막. 두었던 기억이 네.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아, 근데 지금 박정환 선수가 확실히 중앙 경영을 잘하고 있는 게 지금 붙이고 이 오른쪽으로 젖혀가면은 중앙 쪽에 잘 보이지 않았던 곳에서 집이 꽤 많, 네, 거기 나는 게 흙으로서는 좀 아프네요. 이제는 하변 쪽이 아니라 정말 중앙 쪽에서 네. 집을 만들어내네요. 마지막. 잘 보이지 않았던 곳인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송지윤 선수는 그쪽을 뚫으면서 전체 대만은 살았습니다. 이제. 아슬아슬하게 쌍립으로 계속 연결돼 있던 대마가 지금은 확실히 마지막 연결 또는 안에서 한 점 내는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살았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승부는 좀 단순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강동윤 선수가 마지막으로 중앙을 지키고 백을 살려준 것이 조금 아까운 느낌도 있어요. 30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여섯, 백 입장에서 좀 여덟, 단순해졌다고 여덟, 보면 아홉. 될까요? 네, 이제는 하변의 돌을 수습을 하면서 중앙, 네. 이 우중앙 쪽 흙집을 깨고 피해를 입지 않고 뭐 이런 것이 백의 목표고요. 흙은 계속 하변 쪽 백의 미생마를 괴롭히면서 우변과 우중앙 쪽에 살을 붙여야 됩니다. 자, 물가 정보에 올 시즌이 이 두 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중에 한 판을 네. 가져와야 가을 이 바둑이라고 하죠.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박정환 선수가 중앙을 접치니까 아예 늘어버렸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시무시한 수들이 나와버리는데요. 그런 수가 됩니까? 송지윤 선수 30초. 상상 초월 2, 3, 4. 모양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무리일 것 같은데 네 뭐 뚝 끊어버리면 된다라는 뜻이고 흙도 자충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여기저기 열어서 흙에게 당하느니 그냥 여기서 뚝 끊어서 승부를 보자 화끈한 한수입니다. 근데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한수이기도 하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백도 모양이. 이거는 백이 우선 좀 좋은 그림보다는 위험한 그림이 먼저 그려지거든요. 설령 그 두 점을 끊어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 쪽이 뚝 차단이 돼버리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커 보이고요. 네. 좀 위험한 수인 것 같고 흙이 제대로 찔러가면 백이 상당히 괴로운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우하 쪽을 백이 잡을지언정 중앙 쪽이 다 흙의 수중에 들어가는 네.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송지우 선수는 뭔가 승부를 서두르고 있는 느낌이고요. 네. 강동윤 선수가 정확한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뭔가 맞아요. 우하 쪽을 내주고 중앙 쪽을 뚝 차단해서 바꿔치기가 된다면 흙이 가장 좋은데요?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송지윤 선수는 지금 가만히 흙이 우면 쪽을 사선에 있기만 하더라도 그런 변화는 쉽게 나오거든요. 이었을 때 백이 백도 중앙이 다 들어가면 안 될 텐데요. 네, 이었을 때 백이 급해요. 중앙을 뚫리는 거는 개가로 안 됩니다. 그건 네. 백이 지고요. 지금 그렇다고 중앙을 치받아서 지키는 것도 일단 거기는 네, 시바닥스 두긴 둬야 될 것 같네요. 근데 흙이 뭐 화점 자리에 이어서 두더라도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데요. 자,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네. 두 판 중에 한 판만 승리하면 됩니다. 한국 물가 정부의 운영은 어떻게 될까요? 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한국 물가 정부와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입니다. 자, 박종환 선수와 허용호 선수의 바둑은 허용호 선수가 하변 쪽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백을 좀 몰아붙이고 있는 사활을 문제 삼고 있는데 백이 잡힐 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네, 지금 백에 살자고 하는 수를 이용하면서 집으로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를 집으로는 흙이 막아야 되는데 막는 건 있는 수가 선수로 들으면서 넘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넘을 수가 있으니까 아, 네. 흙이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다 물러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집으로 많이 당했고요. 그러면 그냥 쉽게 살아버립니다. 마지막 하나. 자, 그리고 송지훈 선수는 계속 최강으로 네. 뭔가 네. 알 수 없는 변화 쪽으로 이끌어가면서 버티고 있고요. 그런데 이 흙이 3-3 쪽에 한 점을 끊어 잡으면 우선 백의 모양 상당히 안 좋아서 느낌은 백이 좀 피곤한 전투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송지훈 선수는 계속 여기서 승부를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흙이 끊을 때 백도 하나 늘어두나요? 늘어둘 수도 있고 그냥 근데 지금 바둑은 패가 나면 백이 안 되는 바둑이죠. 패감은 흙이 워낙 많아서 네. 백쪽이 좀 피곤한 그림이 계속 나오고는 있고요. 백이 뭔가 맞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우하쪽 변화만 가지고서는 백이 좋은 변화가 그림이 잘 안 나오고 중앙 흑도를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변 흑 다섯 점과 이 중앙 쪽의 그 도를 좀 엮어가는 그림 네. 이런 그림을 그려야지 우하쪽을 흙을 그냥 잡자고 하는 그림은 백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흙이 사는 수가 있고 흙이 살게 되면 반대로 백이 양쪽으로 차단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백이 좀 위험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일곱, 둘, 셋, 자, 그냥 단수를 넷, 쳤어요. 다섯, 그냥 단수는 여섯, 흙도 일단 잡으면 일곱, 쉽고요. 네, 깔끔해지죠. 정환 선수와 허영호 선수의 바둑은 허영호 선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변 형태가 재미있는데요. 네, 뭐 따내고 따내고 하는 그림이 되겠고요. 지금 이미 집으로 많이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서 백을 끊어서 뭔가 사를 추궁을 해야 되는데 끊는 것은 당장 치받고 여기를 끊게 되면 흙이 자충이라서 이쪽을 끊을 수가 없죠. 네. 당장 그리고 흙이 사활이 걸려 있어요. 송지훈 선수는 거침이 없네요. 네, 뭐 빨리 승부로 가자. 지금 승부 어찌됐건 흙이 상당히 떨리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수상전도 자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도 이 선을 젖혀서 가면 이제 수상전의 형태가 되는데요. 수상전의 형태가 됐다가 흙이 그냥 잡히는 날에는 이건 백에게 다 보태준 거죠. 네, 백이 중앙도 또 끊기는 것도 없고요. 네, 백이 또 끊어간 것이 성립이 된 셈이니까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요. 지금 한칸 뛰겠다는 거고 맞습니다. 우변을 받으면 바로 수상전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변을 또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야, 뭐 그 수상전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흙은 패만 나면 될까요? 네, 패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백이 한 칸 뛴 것을 찌르고 있고요. 가능했었네요. 제가 자 찌르고 있고 여기를 둘 때 그냥 두는 것은 늘어버리면 백이 수가 많이 늘어서 이거는 백이 흙이 잡힙니다. 한 수씩 메워봐도 하나 젖혀져 있기 때문에 네, 젖혀져 있기 때문에 잡혀요. 네. 다시 볼까요? 다 찌르고 있고 여기를 갈 때 이 교환을 해둔 다음에
이쪽을 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가 급소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잡아주는 것은 이건 흙, 베개 수가 확 줄죠. 단수치더라도 이건 흙이 유리한 수상전입니다. 다시 볼까요? 이렇게 두고 그러면 베개 입장에서도 여기를 단수치고 매우면서 뭔가 폐의 형태 깔끔한 형태는 아니지만 서로 얽히고 섞인 폐 형태가 되겠고요. 네. 이거는 또 봐야겠네요. 끝까지. 그렇다면 백도 입구자로 먼저 이렇게 두고요. 있지 않을까요? 이쪽을요. 네. 네. 이쪽이 수상전이 낫겠네요. 백이 집이 많이 난다면 유가무가 비슷하게 네.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진짜? 다섯. 이거 뭐 저쪽을 버리고 지금 계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또 바꿔치기가 이루어지나요? 상 좌상 쪽이 한 서른. 엄청 큰데요? 32세 집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런데 좌상이 잡힌 거죠? 아 그렇네요. 좌상이 선수가 아니었네요. 밀고 들어가는 거는 딴에서 다시 먹여칠 먹여쳐도 때 늘 수가 있으니까요. 네, 늘고 있는 뭐 딴에서 여기를 두는 것도 이건 폐가 남아 있습니다. 그냥 잡아야 되는데 폐가 남아 있어요. 이거는 흙이 큰 손해를 봤죠. 우아귀는 지금 깔끔하게 잡힌 거죠. 우아귀는 아니요 아직 맛은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치중 가는 맛이 좀 있어요. 있는 것은 이어서 이쪽이. 여기가 선수인지 아닌지도 좀 봐야 되겠네요. 있는 게 만약에 전체 대마의 선수면은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찌르는 거는 여기 찝는 수가 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 이렇게 두고 그냥 다섯, 이으면 되나요? 여섯. 그러면 넷, 수가 잘 안 나네요. 여덟, 아홉. 마지막. 이거. 물가 정보 옷장에서는 치명타인데요. 좀 더 보시죠. 일단 흙이 젖힌 수로 시간 연장책 사용한 것은 네. 상당한 실수였습니다. 절대 선수가 아닌 곳을 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있는 손은 전체 대마에는 선수로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잡았다고 할 때 이었을 때 손 빼는 것은 흙이 여기 구부리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가면은 전체 대마가 집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가 잘 안 난다는 거고요. 아 지금 박정환 선수 바둑은 끝이 났네요. 이때국은 또 초반이 중요했었죠. 네. 초반의 우세를 박정원 선수가 끝까지 지켜냈고요. 역시 일단은 살리고 봤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버린 게 좀 컸나 봅니다. 네. 그 이후로는 깔끔하게 쉽게 두면서 계속 우세를 견지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장고대국이 네. 결정판이 되겠습니다. 정한 선수 또 이대국 승리하면서 11승을 달성했고요. 네, 공동 다승왕 등극을 했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와 나연 선수와 더불어서 11승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막판, 시즌 네. 마지막 판에서 지금 올 시즌 물가정부의 운명이 이바둑에 걸려 있습니다. 강동인 선수가 승리한다면 한국 물가정보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고요. 만약에 진다면 BGF팀이 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의 변수가 있는 것이요. 아직 이바둑은 더 봐야겠습니다. 여기를 덧치는 수가 왔기 때문에 사활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흑이 여기를 끊어갔거든요. 끊어가니까 백이 이쪽 집을 내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아, 복잡한데요. 네, 복잡한데요. 네. 결론은 지금 백이 다 무사히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자, 곳곳에 한 집을 만들 곳이 남아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백의 입장에서는 악수를 두면 이 교환을 해주면 살 수는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선수 절대 선수도 아니네요. 저도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를 끊어가면. 있는 순간 우선 이쪽에 깔끔하게 한 집이 났죠. 그리고 이쪽을 지키면 흙이 이도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쪽을 두고요. 사활만 보면 끊어두고 이렇게 두면은 대만은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 공배가 차면 바깥쪽에 있는 수가 생겨요. 이 경배가 다 차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올 시즌 정말 다섯, 이렇게 드라마 같을 수 있나요? 여덟, 아홉. 자, 송지훈 선수의 손길은 뭔가 자신이 있다. 대만은 불사다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보죠. 이렇게 두면 우선 하변이 깔끔해지는 것이 백의 자랑이고요. 네. 이 교환들을 다 하는 것은 흑이 우선 자충이니까 그냥 잡으러 가는 것을 볼까요? 그냥 잡으러 가면 백이 이렇게 두면 결국은 흑이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 교환들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두어도 백이 결국엔 자충이 다 네. 채워지고요. 메우는 순간 사는 수와 바깥쪽 있는 수가 맛보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이 교환은 하더라도 이제 대마를 잡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대신 여기는 확실히 선수가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쪽 패를 걸어간다든지 근데 우선 우하 쪽에 손해는 많이 본 상황이라 네. 아니면 이쪽 수상전을 다시 뭔가 노려가는 게 어려워 보이네요. 이쪽 길이 흑의 희망인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거는
미수는 실수 아닙니까? 우수는 큰 실수 아닌가요? 여기를 두어서 이쪽을 깔끔하게 해놓아야 나중에 여기 흙에 자충이 걸렸을 때 강력하거든요. 지금 흙이 이쪽으로 파워를 하면요. 여기는 집이 안 나죠. 있는 수도 흙이 거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백이 한 집을 나머지 한 집을 여기서 내야 되고 마지막 하나. 그런데 이거는 많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다섯. 이었을 때 파워를 해가면 여덟. 아홉. 응? 뭐 잘 수가 없네요. 이수는 이해는 돼요. 이으면은 네. 아까 자충이 걸려도 네. 잡으러 갔을 때 이쪽 자충이 다 찬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었을 때 붙여서 잡는 수를 남겨두겠다라는 네. 뜻입니다. 끝까지 모르겠네요. 와. 분명한 건 여기 둔 건 확실히 실수로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선수다 머리에 손을 올려놓네요. 백의 응수를 지금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를 끊기는 순간에도 중앙에 다시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것은 흙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승부가 되고 있는 건 당장 흙이 잡으러 갔을 때 중앙 자충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당장 잡으러 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흙은 두 점을 연결을 해야겠고요. 두 점을 연결하면서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이제 전체 대만은 확실하게 살았습니다. 네. 문제는 다시 여기를 끊어갔을 때 백이 자충이 걸려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아직 좌상기도 정리 안 돼있고 우변, 네. 우화 정리가 다 안 돼있어서 아, 거기도 이어서 비교해요. 두는 것도 됩니까? 아. 이제는 여기 돌이 와 있으니까 아까와 같이 공배가 차 있을 네. 때 다시 있는 게 된다라는 얘긴데 그런데 지금 궁금한 건 여기 단수가 쳐져 있고 여기를 둘 때 잡으러 가면 이렇게 잡으러 가면 여길 이어도 지금 단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게다가 백이 이을 수도 없죠. 이을 수도 없죠. 쭉. 흙이 이쪽으로 잡으러 가는 거는 여길 이어서 안 돼요. 이거는 네. 이쪽 아래쪽 깔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래쪽 단수 쳐서 잡으러 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백이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애초에 여기를 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네. 이쪽을 잇고 살아야 중앙자충을 노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먼저 단수를 치면 이룰 수밖에 없죠. 그때 여기를 단수 치면 그냥 맞보기예요. 상병과 이쪽 파워가 맞보기이고 이쪽과 이쪽도 맞보기로 흙이 다 지켜져 있습니다. 아 이거는 강동현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진 것 같네요. 송지훈 선수가 뭔가 수익기에 착각이 있었는지 이쪽만 본 것 같은데 네. 여기 단수가 오는 순간 여기 노림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아 이거는 아예 바꿔치기인가요? 이거는 여기가 허리가 뚝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좌상기도 아직. 게다가 그렇네요. 이렇게 두고 백이 어딘가를 둬도 이제는 여기를 두면 받아야 되죠. 어딘가 받을 때 그냥 밀고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네. 아, 이거는 흑승이네요. 아. 지금은 중앙 대마 반을 잡고 설마 뭐 흑백이 살고 이게 개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거는 네, 지금 뭐 백이 치받고 손을 뺄 수는 있고요. 뭐 흙이 지금 잡아둔 거고요. 네. 자, 그래도 긴 싸움 끝에 흙이 꽤 큰 대마를 네. 얻어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강동현 선수도 이 집은 수는 실수고요. 두려면 뭐 이쪽으로 두든지 해야 나중에 한 점 잡는 수도 남아 있는데요. 아니면 아예 여기를 찝어버리는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우선 일로 찝은 수는 실수긴 한데 그냥 여기 잡은 의미이고요. 백의 선택입니다. 근데 지금 이 대마가 좌상기 대마가 이제는 한 수에 잡히기 때문에 네. 갈 수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면서 다시 개가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를 잘라 잡았기 때문에 흙이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를 지금 백이 단수 쳐서 사는 거죠. 이 수도 이렇게 두었으면은 사실 여기가 안 둬도 아까 같이 흙이 패로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는데. 자 우선 살았고요.
흙이 하변 쪽에 뭔가 득을 본다든지 아니면 여기 돌아가서 끝내기를 한다든지 좌하기 쪽도 큽니다. 지금 바둑은 흙이 유리한데 이제 정리를 잘 해야 되는 단계가 네. 됐습니다. 아마 여기를 마지막, 흙이 지켜도 백은 뭐 둘, 맛이 나쁘고 어떻고 간에 넷, 좌하쪽을 다섯, 버틸 거예요. 여섯, 일곱, 워낙 여덟, 크네요. 네. 아홉,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은 끝내기로도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젖힐 때 바로 받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면 그냥 젖히고 붙였으면 거의 수가 나고 끝났겠네요. 어렵습니다. 지금 혹시 젖힐 네, 건 저도 그 어때요,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둑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수를 내려면,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버텨서, 백감이 많아서 버틸 수 있으면, 이쪽 단수를 치는 거죠. 백이 다 이을 수가 네, 이 없으니까요. 공배가 꽉차 있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가능해 보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 정말 가네요. 단패라면 지금 팩감은 백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습니다. 백감 자체가. 흙은 물론 손해를 보면서 하는 패이긴 하지만 뭐 좌변, 상변, 좌상귀, 백감 공장이 수두룩하거든요. 우상귀. 패만 났다면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는 순간 그냥 패예요. 단패.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전히 끊어서 단수를 치는 수가 성립하고요. 네. 뭐, 이렇게까지 돌려쳐도 되고, 그냥 끊어도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두고 단수 치는 순간, 그냥, 뭐, 늘어진 패나, 이단패도 아니고, 바로 단패입니다. 강동윤 선수가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을 연출하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것처럼, 파란만장한, 이번 라운드, 그리고 파란만장한 이 대국을 가져가기 직전입니다. 네. 아까 좌상 쪽에 1선 젖혔을 때만 해도 정말 덜컹했을 네, 거예요. 사실 그때 저는 물가정보팀의 검토실의 표정이 어땠을지, 탄성이 아마 네,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정말 대단한 게 멘탈이 그냥 무너질 것 같거든요. 보통 네. 사람이라면 무너져서 실수에 실수하고 그냥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장면에서 정말 그 멘탈 부여잡고 끝까지 상대의 빈틈을 노려서. 결국은 승리를 가져가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선수. 이 대국이 마지막 승부판이라는 걸 뭐, 알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야, 송지훈 선수도 정말 이 명승부를 만들어내기 위한 결국은 주연이 되지는 못하고 지금 조연 역할이 될것 같지만 멋진 모습 보여주네요. 네, 송지훈 선수의 대국도
를 보는 재미가 네. 있어요. 게다가 사실은 뭐 화성식 코리오 팀 순이나 뭐 이런 것 상대적으로는 사실 물가 정보에 비해서 절실함은 덜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상대를 괴롭히고 이것이 승부다라는 것을 보여주네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강동희 선수네요. 왠지 뭐 아직 승부가 마지막 진행 중이긴 하나, 합니다만 둘, 송지윤 선수가 돌을 거두는 셋, 순간 넷, 검토실에서 뭔가 환호와 함께 박수 소리가 네, 터져나오지 않을까. 여덟. 한국 물가정보팀은 창단 이래 오늘 승리한다면 첫 포스트 네. 시즌 그만큼 진출이거든요. 더 값지고 더 기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오늘 대국 정말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요. 선수 지금 분위기가 이 형세를 좀 말해주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지금 뭐 패가 나서 백이 이런 정도 두 군데 두는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형세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백은 팩감이 팩감을 없네요. 쓸 수가 없고요. 뭐 여기 하나는 있을까요? 여기 하나 있겠지만 뭐 흑은 팩감이 공장에 많으니까요. 결국은 우변을 연타하느냐 또는 좌하를 연타하느냐 또는 우변 하나 좌하를 하나 두느냐 이 선택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강동윤 선수도 많이 안정된 모습이고요. 네, 사실 정말 여기 연장책 썼다가 그 실수한 걸 알아차렸을 때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네. 송지윤 선수가 2수만 이렇게 두고 여기 한수 여유를 얻어서 우하 쪽 먼저 왔어도 사실 그것도 모르는 승부였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것도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두었으면 펜은 펜데 좀 지나간 이야기긴 하지만 팩의 부담이 좀 남는 패죠. 네, 펜은 펜데 이렇게 패가 났을 때 여기 있는 순간 전체 대마가 또 걸려버리니까 네. 결국 이 중앙이 또 끊겼을 때는 이미 백이 많이 피해를 본 상황이네요. 지금 문제는 사실 백이 이런 곳을 두었을 때 그냥 따내는 것이 아니라 패감이 많다면 여기까지 단수를 쳐버려서 굴복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체 패감도 있고 네, 지금 쳐버릴 것 같네요. 백이 패감이 워낙 없어요. 네, 이게 따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를 네. 단수를 치면 패감은 많지 않습니까? 자체 패감도 두 개는 있고요. 그럼 결국 백이 어딘가를 둘 때 여기까지 따내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못 견디겠네. 네. 저는 오늘 이 바둑 해설하면서 약간 느낌이 그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 5국 해설하는 느낌이 아, 좀 들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만큼 정말 드라마 같고 긴박한 상황이 많이 연출된 바둑이었고요. 네, 지금은 강정훈 선수가 냉정을 찾은 지 오래고 승리로 가는 길도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흑이 패감을 확실한 것을 쓸 필요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좌상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시 백이 변심해서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뭐 좌변 좌변이라든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조금 악수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를 자체패를 쓴다든지 확실한 패감 하나만 쓰면 그 다음은 따낼 때 단수니까 마지막. 강정훈 선수가 확실히 뭐 세계대회 우승도 두 차례 했었고 큰 승부를 많이 해본 기사라 멘탈적인 부분에서 큰 실수를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역시 경험과 그런 큰 무대에서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오늘 대구에서 말을 하네요. 제가 만약에 저렇게 두고 실수를 않았더라면 정말 얼마나 흔들렸을까 생각해보면 보통 사람은 정말 거기서 무너졌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국 그렇게 정리를 하네요. 네, 지금은 차이가
꽤 많이 벌어졌겠습니다. 여기를 따낸 거 선수하고 뭐 그냥 따내버려도 되고 여기를 막고 또 패를 계속 하더라도 지금 뭐큰 차이예요. 송지훈 선수도 정말 끝까지 최선을 네. 다하네요. 아마도 여기까지 맞고 패를 계속할 것 같네요. 워낙 큰 자리, 아, 그냥 이겼습니다. 인가요? 이렇게 해도 차이가 좀 나겠죠. 네, 100집이 60, 여길 끊어잡아야 60집이 조금 더 나거든요. 60집 조금 더 나는 정도인데. 지금은 뭐 여기 막아버려도 될것 같네요. 저둘이 잡힐 일은 없을 거거든요. 뭐 찔러도 마지막 그냥 늘어주면 하나, 되고요. 여기는 둘, 이제 막고 셋, 찌르면 넷, 늘면 되고 다섯, 이쪽 따내는 게 약간 여섯, 성가시긴 한데 일곱, 여덟, 아홉, 네 워낙 집으로 큰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곱. 조금 당하더라도 이곳이 자체로 워낙 큰 곳이라서 네 거기 따내서 아마 버티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 네. 물러설까요?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많이 남습니다. 1국을 신민준 선수가 승리했을 때만 해도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리 또세 판을 지면서 또 아슬아슬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팩감을 또 쓰나요? 팩감은 언제나 많다 이런 네. 얘기네요. 우변 쪽에도 팩감이 있고요. 흙도 바로 막는다면 끊기는 것이 신경이 좀 쓰일 테고요. 네, 지금은 가만히 늘어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따내면 그냥 두텁게 이어두면 돼요. 여기는 뭐 다시 패를 할 수도 있고, 흙은 중앙 쪽 잡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은 두텁게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 네, 가장 두텁게 두죠. 이 수로 인해서 뭐 이곳은 백이 패를 들어와도 백이 흑이 패감이 많고요. 네. 중앙 잡는 수, 뭐 여기 호구 치는 수도 두텁고 해서 흑은 문제될 게 이제 없습니다. 송지훈 선수도 이 승부에 대한 집념이나 아니면 그 승부에 대한 감각, 사실 조금 불리하다 싶은 바둑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승부를 네. 걸어가서 그리고 상대 빈틈을 찾아내고 또 수익기로 버티고 이런 승부에 대한 감각이 아주 뛰어나네요. 하나, 정말 둘. 이 웬만해서 한 판 이겨가기 힘든 상대. 네.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막는 수 깔끔하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젖혀서 끝내기로 득을 보면서 뭐 패를 진행시킬 수도 있고 패감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요. 네. 반대로 백이 늘거나 백이 붙여서 넘어가는 것이 집으로 크기 때문에요. 막고 나서 정리를 하면 깔끔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까지 이 대마를 조금 노려보는 거죠. 이 패를 만약에 흑이 패감이 적다면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옥집을 만들어서 여기 따내져 있는 상황에서 또 옥집을 만들어서 괴롭히겠다는 거고요. 지금은 패감이 흑이 워낙 많아서 자체 패감, 뭐 다른 곳의 패감도 많아서 네, 백은 그냥 끝내기를 하면서 이 패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패를 해소, 뭐 잊고 해소해도 반면 15집은 넉넉하게 차이가 나 있네요. 역시 하변에서 흑이 끝까지 지켜간 네. 것이 또 좋게 작용했네요. 네. 아, 지금 강동희 선수는 무슨 소리? 패감 많으면 패를 해야지. 여기도 큰 곳이니까요. 뭐. 네, 그걸 네, 거뒀습니다. 이렇게 강동인 선수가 승리하면서 팀은 패했지만 결국 포스트 시즌에는 진출하게 네, 됐고요. 정말 드라마 같은 마지막까지 드라마 같은 승부였습니다. 물가 정보 뭐 라운드 이번 라운드는 패했지만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것 우선 축하하고요. 화성식 코리아도 마지막까지 정말 멋진 승부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송지훈 선수가 사실 이 강동일 선수 좌상귀 쪽 그 실수했을 때는 이 바둑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수순을 밟았다면 아마도 백 쪽이 좀 그때는 백 쪽으로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있는 게 좋았을까요?
팀은 패했지만 한국 물가정보팀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를 또 네. 쓰네요. 그리고 정말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이 정규 시즌에 1승 1승이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네, 마지막 판에서 정말 물가정보 드라마틱하게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BGF팀이 아깝게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BGF팀 하면 또 승리할 때마다 3-2로만 또 승리를 거두었던 팀이잖아요. 네, 사실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1-4 패배가 상당히 뼈아프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국 중에 이제 송지훈 선수와 강동희 선수의 대국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대국 다시 한번 총평 해주시죠. 사실 초중반에는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초반, 이 초중반부터 계속 돌과 돌들이 맞부딪히는 접전이었고 저희가 보기 시작한 부분에서부터만 해도 정말 엎치락뒤치락 그리고 승부호흡과 또 착각도 있었고 정말 드라마 같은 한판이었고 뭐 바둑 내용이 뭐 훌륭했다라기보다는 정말 관전하기에 또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이보다 재미있을 수 없었고 이보다 드라마틱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동인 선수의 승리로 한국 물가정보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는데요. 오늘 가장 기뻐할 사람은 바로 한종진 네. 감독님일 것 같아요. 한국 물가정보의 한종진 감독 그리고 신민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승리를 축하해야 된다고 하지. 아무튼 네, 포스트 시즌 진출을 축하하고요. 그냥 기분이 어땠는지만 마지막 순간의 기분이 어땠는지만 묻고 싶어요. 저희 뭐 이제 포기하면 안 되지만 너무 강동현 선수가 나빠가지고 저희가 그 심리적으로 많이 포기한 상태로 계속 집중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좀 바둑 자체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송지훈 선수가 거기서 잘 처리를 못하면서 저희한테 기회가 왔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강동현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좀 멋진 모습을 보였던 게 저희 팀이 플레이오프 진출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 강동현 선수 끝나고 나면 와락 포옹이라도 해줄 것 같은 느낌인데 신민준 선수가 사실 그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뭔가 쉽게 가지 않나 싶은 상황에서 3연패를 당했잖아요. 그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박하민 선수가 바둑이 중반까지 나쁘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좀 간단한 수를 좀 실수를 하면서 순식간에 한쪽으로 기울게 됐거든요. 그때 조금 걱정이 됐었고 그래도 강동현 선수가 바둑이 초반전에는 꽤 좋은 흐름이어서 강동현 선수가 잘 하지 않을까 했는데 박하민 선수가 지면서부터 묘하게 이게 흐름이 네, 네, 그런 꼬이면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또 물가 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좀 순간 들 때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신민준 선수 오늘 또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오늘 대국 전체적으로 어땠나요? 일단 초반에 제가 원했던 모양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로 짜여져서. 초반에 잘 풀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중반에 백이 좀 후수로 살게 돼가지고는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바둑 내용을 떠나서 마지막 라운드이고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이 걸린 경기였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은 없었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조금 차분하게 두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차분하게 두자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그게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두지 못했다는 말이 저는 조금 의외인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또 이 질문을 또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전 라운드 때 신진서 선수와의 대국이 조금 남아 있었던 걸까요? 네, 그 바둑도 그렇고 뭔가 그 전에도 뭔가 계속 조금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타 기전에 비해서 좀 KB리그를 둘 때 조금 더 많이 좀 긴장을 하는 편인가요? 네, 대국 전에는 그렇게 크게 긴장이 되지 않는데요. 대국 들어가고 나서는 다른 기전보다 더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다시 한종진 감독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창단 첫 포스트 시즌이고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과 또 포스트 시즌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가정보팀에서 저를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주면서 저에게 기회를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던 마음이
좀 강했는데 늘 성적이 좋지 않아서 구단주님이나 그 관계자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어렵지만 저희 팀이 플레이오프를 진출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답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좋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플레이오프 때 지금 저희 선수들이 막 후반 오면서 좀 내용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잘 준비한다면 킥스 팀하고도 1승 1패고 좀 킥스 팀을 넘어서 정관장에게 이번 시즌 10대0으로 졌거든요.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선수들이 합심해서 정관장 팀을 일단 뭐 한번 이겨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킥스가 워낙 강팀이기 때문에 킥스를 넘는 게 우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뭐 격려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다른 팀보다 좀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본인들이 어떤 성장하는 좋은 무대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좀 더 성장하려면 라운드 라운드마다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런 경험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가지고 있을 시합에서 계속 본인들의 어떤 능력을 잘 발휘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한중진 감독님 그리고 신민준 선수 다시 한번 포스트 시즌 진출 축하드리고요. 준 플레이오프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라운드에서 지고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네. 저는 또 승리한 줄 알고 또 처음에 또 승리를 축하드린다고도 네. 했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정규리그가 막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시즌을 봐야 할 텐데요. 일정과 함께 대진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준 플레이오프는 한국 물가정보팀과 킥스가 만나게 됩니다. 네, 준 플레이오프는 단판 승부로 펼쳐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3차전까지 치러지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전 경기 모두 낮 12시부터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화성시 코리오를 상대로 한국물가정보팀이 2-3으로 패했지만 그래도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고요. BGF팀은 조금 아쉬움이 남을 것 네, 같아요. 네, 내년 시즌을 기약해야 되겠고요. 내년 시즌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규리그는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포스트 시즌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